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요. 너무 깜짝 놀랬고 이렇게 많이 직접 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SES 완전체 활동은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요? 저희가 지금 각자 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저희가 같이 함께 뭉칠 수 있는 좋은 의미 있는 자리가 있으면 또 자주 뭉치려고 하고요. 또 20주년 콘서트를 하면서 저희가 너무 SS 멤버들 모두가 너무 행복했었어요. 그래서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아직도 저희 셋이 그 단체 문자방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 그래서 아마 그 여운 때문에라도 또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저 SS 뭉칠 것 같습니다. 제가 결혼 전에는 사실 저 혼자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라 두 분의 대화가 무척 네, 그 아이들 물건에 대한 어떤 대화라던가 막 이래서 저도 이렇게 크게 사실 그때는 오히려 제가 자꾸 그런 미스들의 어떤 질문들을 막 이렇게 하면 언니 그거 뭔지 모르겠고 슈야 있잖아 하면서 유진 씨가 슈양에게 자꾸 그 물티슈 어떤 게 더 좋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해서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쓰는 물티슈인지 모르고 나도 필요하다고 뭐 해서 아이들 기저귀용 물티슈를 제가 한참 네, 평소에 쓰고 그랬는데요. 뭔가 좀 활기차요 항상. 근데 저 SS 언젠가 또 뭉치겠지 뭐 이런 대화들 우리 또 좋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또 하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네 너무 사실 너무 재밌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좀 많이 놀라실 것 같아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. 정말 실생활의 대화들이라 네네.